됨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아멘. 네. 코로나가 지금 1200명대가 됐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선제 조치로 오늘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또 인도하셔서 여기 오신 분들 또 건강하게 오늘 또 잘 돌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나 싶었는데 이번에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또 변이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또 시국 형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것을 놓지 말고 이 코로나가 완전히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는 자들이 더 합심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 여러분,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근데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 사울, 다윗, 솔로몬. 여기까지는 그래도 너무너무 잘 아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과 북으로 분열된 다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열왕기부터 해서 역대 상하를 읽고 그러면 막 헷갈리죠. 이게 누구의 왕의 몇 년째에 누구의 왕의 일이다 하고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왕의 이름이 여럿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은요, 전체 39명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북이스라엘의 존재, 그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다음에 멸망하기까지 약 209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북이스라엘이 존재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약 19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이제 남과 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딱 나눠진 다음에 남유다는 그 345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멸망을 했는데요. 345년 동안에 20명의 왕이 존재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 수치상으로 봤을 때 북이스라엘이 조금 복잡했겠습니까? 왕권이, 남유다가 왕권이 좀 많이 복잡했겠습니까? 네, 헷갈리시죠? 짧은 기간에 이 북이스라엘은 약 200년 동안에 거의 20명 가까이의 왕이 교체가 됐고요. 이 남유다는 한 340년, 350년 동안에 한 20명 정도가 교체됐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그 왕조의 역사를 보면 쿠데타도 8번이나 일어나고요. 또 자살도 많이 일어납니다. 왕의 교체 이유들을 보면. 그래서 사실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 통일 왕국에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면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그 왕권이 계속해서 막 지속이 되고, 중간에 뭐 종교 개혁이 좀 일어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이제 그런 왕이 그 통치를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왕이 통치를 했을 때 너무나 아주 비참한 여러 큰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그 짧은 기간에 많은 비극적인 왕권 교체의 사건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유다도 역시 그 뭐 345년이라는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는 한 100여 년을 그 150여 년을 조금 더 유지는 했지만, 남유다도 역시 그 왕이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이스라엘 남유다를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남유다가 부흥을 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이방에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자, 그럼 히스기야 다음으로 몇 명이 더 있을까요? 누구십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하시는 분. 예, 학교 다니실 때 공부 진짜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예. 자,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고, 이 히스기야가 13번째 왕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는 언제 왕이 된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멸망할 그때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잖아요. 그러다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때에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자, 그 히스기야의 이 시대적 배경을 좀 보시면서 또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이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예. 자, 그리고 유다의 13대 왕으로서 25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의 가장 훌륭한 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 유다의 많은 그 수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이 유다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한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그 중에서도 훌륭한 왕, 유다의 훌륭한 왕 중에 하나가 바로 히스기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시대 때 활동했었던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언자 누구냐면 바로 이사야입니다. 예. 이사야가 이 히스기야 왕과 함께하면서 정말 많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자, 시대적 배경을 말씀드리면 BC 721년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는 그 여세를 몰아서 남유다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었다. 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가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을 이뤘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변 국가들을 다 점령하고 속국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멸망한 다음에 이 아시리아는 이제는 남유다를 이제 또 그 계속적으로 위협하고 또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예. 그래서 이후 뒤에서 살펴보시겠지만은 거의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 직전까지 가는 그런 지경까지도 이뤘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에 이제 종교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 아하스 왕은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아하스 왕은 그 당시에 이제 아시리아 제국 계속 부상하고 있을 때 아시리아의 친입 그 대적해서 싸우기보다는 아시리아에 먼저 가서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가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시리아에게 그 속국으로 먼저 다가간 사람이 아하스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리아의 그런 우상 숭배나 이런 그 이방 문물들을 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아시리아는 대제국이 언제라도 침탈할 수 있는 그런 외부적인 그런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고 내적으로는 그런 우상 숭배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성전문이 닫혀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숭배하는 예배하는 그런 성전의 문이 닫혀 있는 아주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한 상황이 당시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룬 업적이 무엇인가? 예, 히스기야 왕이 이런 주요 업적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히스기야가 맨 처음 한 일이 뭐냐면은 바로 성전의 정화였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모아서 이 성전을 정화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 다른 우상들이 성전에 막 놓여 있고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중심의 그런 국가 그런 신앙으로 나가는다기보다는 많은 이방신들을 그냥 다 받아들이고 그것이 용납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우상들도 갖다 놓고 그리고 그 지방 곳곳에 그 이런 산당들 그런 그 산당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성전 정화를 합니다. 성전에서 그런 모든 그 부정한 것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어디다가 다 버렸냐면은 기드론 골짜기에 버립니다. 기드론 골짜기에다가 다 버립니다. 그 기드론 골짜기에다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죠. 그죠? 그리고 또 성전 찬양대를 배치해서 이 성전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노래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성전 정화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회복되도록 한 것을 첫 번째로 히스기야가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가 회복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바로 그러한 그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회복하는 성전 정화를 이룬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가 히스기야가 그렇게 많은 우상들을 철폐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불뱀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 물려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들이 살려달라고 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물이 중앙에 세우면 그 뱀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렇게 그 뱀을 그 형상을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으로 세운 이 뱀의 형상이 시간이 지나서 이것이 하나의 숭배의 대상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그 뱀의 형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뱀의 형상을 숭배하는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그 많은 우상들을 처벌하면서 이 모세의 노뱀을 부수고 이것을 느후수단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느후수단이라는 뜻이 노조각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단지 노조각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야,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어떻게 볼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십자가. 어떤 분들은 이제 차에다가 이렇게 좀 달아놓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뭔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이제 그런 뜻도 있는데, 하나의 좀, 뭐랄까요? 이게 약간 그 하나님의 어떤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의미보다 이 십자가가 나를 지켜주는 어떤 그런 그 마음이 또 그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성경책을 또 이렇게 이렇게 뒤에다가 이렇게 놓기도 합니다. 그 성경책 거기다 놓지 읽지를 않아요. 그냥 거기다 놔요. 그래서 저건 무슨 의미일까? 예? 저 왜 성경책을 저 뒤에다가 이렇게 놓을까? 저거는 저게 놀라고 있는 게 아닌데, 성경책은. 근데 이제 우리 안에도 어쩌면 그런 마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런 어떤 상징적인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를 뭐 지켜주는 일종의 마음의 안식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좀 그것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얻는 것. 예. 근데 그것이 정말로 그게 너무 심해져서 저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데 사용하신 이 노뱀을 그 뱀을 숭배하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것도, 어떤 형상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는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이 십자가가 하나님보다 내가 이 십자가가 더 나에게 중요하게 되면 이 십자가는 우상이 돼요. 이 성경이, 하나님보다 이 성경이 더, 그래서 이 성경이 뭔가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성경을 들고 다니면 이 성경에서 힘이 나온다 생각한다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의 참 신이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잃지 않아야지만이 우리가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주상을 부수고, 이 주상이라는 것은 돌기둥입니다. 돌기둥을 쌓는 거. 여러분, 이렇게 어디 산에 가다 보면은, 계곡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돌 쌓는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쌓으셨어요? 그거를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돌기둥이 하나의 우상이었어요. 예. 그렇게 돌기둥을 쌓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하나의 신전 같은 이제 그런 용도로도 사용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또 그 목상을 찍어버리고 산당을 없애버렸다. 이 산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높은 언덕이나 그런 어떤 언덕에 나무 있는 곳, 그런 곳에 이렇게 신전으로 세워놓은 곳입니다.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약간 선앙당 같은,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스라엘에도 곳곳에 있었어요. 이렇게 언덕이 좀 있는 어떤 지역에 그 위쪽에 있었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전의 정화와 더불어서 일종의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그리고 또 히스기야 왕이 한 것 중에 또 가장 크게 한 것 중에 하나가 유월절을 준수한 겁니다. 이 유월절을 준수하는데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시 회복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확대를 시키냐면은 북이스라엘,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까지 사람을 보내서 유월절을 지키러 오라고, 유월절을 우리가 지킬 것이니 함께 참여하자고 그렇게 권고를 하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때 또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우상 제단들과 분향단들을 어디다 버렸냐면은 기드론 골짜기에다 또 버립니다. 이게 사실은 동시에 이루어진 거죠. 성전 정화를 하고 성전 정화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모든 일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말씀을 회복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무교절, 유월절을 잊기 그 전 무교절 기간 동안에 회중에게 자신의 그런 황소와 그런 양들 다 내놓고 또 여러 지도자들이 또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짐승들을 내놓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그 유다의 백성들이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자신의 것을 또 내어놓는 그런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솔로몬 시대 이후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유월절을 지낸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이렇게 히스기야는 성전을 회복하고 그리고 제사를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그렇게 남유다를 하나님 중심의 나라로, 민족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당시에 가장 그 강력한 그 이방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가 언제라도 또 쳐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가 또 한 일이 뭐냐면은 방어 태세를 강화합니다. 사실은 국력 뭐 이게 군사를 키워서 아시리아랑 대항을 하면 좋겠지만 당시에는 아시리아라는 대제국 앞에서 이 이스라엘 남유다는 너무 작은 속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어 태세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삼면이 골짜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외부에서 그 적이 쳐들어오면은 거기가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이 삼면이 골짜기로 돼 있다 보니까 그 골짜기로는 쳐들어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쪽 면만 잘 막으면 거기는 들어오기가 어려운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히스기야가 이제 그 방어 태세를 강화시키는데요. 이 히스기야가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히스기야 성벽을 확장합니다. 이 히스기야 성벽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자 그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쪽 남유다 쪽으로 넘어와서 이쪽에서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해서 아시리아의 모든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위기를 피해서 이 남쪽으로 피신을 온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중에 근교에 다 지내고 있었어요. 그때 이 히스기야가 성벽을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에서 온 그런 그 백성들도 보호를 하면서 그러면서 또 이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그 겹겹이 성벽을 쌓아서 그것을 막아내는 그런 성벽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림 보이세요?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저도 잘 안 보이는데. 예. 저기 보면은 약간 그 보라색 있죠? 그 보라색이 뭐냐면은 다윗성입니다.
처음에 그 여부스 민족이 살던 그 성을 다윗이 거기 점령해서 그 다윗성을 처음에 만들잖아요. 그 다윗성 크기가 저 보라색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했을 때 그 다윗과 솔로몬의 크기가 저 노란 것과 파란 것 정도예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그 성 벽을 쌓은 거예요. 솔로몬 시대 때도 저 보라색, 노란색, 파란색 정도의 성 벽을 쌓은 겁니다. 그게 솔로몬의 그 성 벽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때는 저기 보면은 주황색 있죠. 네. 그 주황색까지 삥 둘러서 성 벽을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크기로 봤을 때는 솔로몬 시대보다도 더 큰 성벽을 쌓았어요. 그리고 저 안에 그 북이스라엘에서 온 피난민들부터 해서 그 유대인들이 그 안에서 살게 됩니다. 저 사이즈로 봐도 굉장히 크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우리는 잘 그렇게 큰 다윗과 솔로몬처럼 그렇게 크게 부각되진 않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굉장히 예루살렘이 확장되어지고 그 역사에서 굉장히 어떤 큰 업적을 이룬 왕 중에 하나가 히스기야입니다. 저렇게 큰 성벽을 쌓았고요. 저것이 이제 아마도 저렇게 아마 성이 이루어졌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이게 안 나오네요. 자, 저기 아까 거기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건데 저기 보면은 앞쪽에 이렇게 벽이 이렇게 짧게 있는 길게 돼 있는 거 있죠? 거기가 그 솔로몬 성벽, 솔로몬 왕궁이 있었던 성벽이고 그 옆으로 쭉 나와 있는 게 이제 그게 히스기야 왕 때 성벽입니다. 이렇게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이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그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성벽을 크게 만들어서 만들었던 것이 그 히스기야고요. 그리고 또 히스기야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 예루살렘이 그런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점령하려면 그냥 바로 공격해서는 어려웠어요. 그래갖고 대부분의 어떤 식으로 점령을 하냐면 포위를 합니다. 그 성 전체를 포위해가지고 그 이제 공성전이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 포위를 하는 거예요. 로마도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 3년 이상이 걸렸어요. 그 주위에 포위하고 기다리다가. 예. 그런데 그렇게 오래 걸리면은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문제가 되죠? 먹을 거 문제 되고 또 물. 예. 이게 문제잖아요. 그죠? 장기전으로 가면은 먹을 것과 물이 문제인데 먹을 거는 어떻게든 막 곡식을 채워 놓고 하면 되는데 물이 어디서 솟아나야든지 뭐 계곡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그런 장기전을 대비해서 히스기야 터널을 팝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혼샘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그 바깥쪽에 있는 샘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예루살렘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물이 들어오도록 인조 터널을 만듭니다. 기온샘에서 실로암목까지 약 540m의 지하 수로를 파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저 위쪽에 기온샘인데 기온샘으로 또 그 예루살렘 그 밑 지하를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그 물이 그 예루살렘 안쪽으로 들어와서 안에서 언제라도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로를 파는데요. 이렇게 좁은 이 사람 한 명 이제 간신히 지나갈 정도 되는 그런 수로를 이렇게 이 530m를 파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히스기야 터널을 만들어서 그런 외부의 공격에서 장기전으로 갈 때 그것을 이렇게 버텨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준비했던 것이 히스기야입니다. 자,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외부로 적으로부터 그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지키고 또 율법을 회복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남유다 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아주 많은 일들을 해낸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네. 어떤 위기가 찾아오느냐? 첫 번째, 역시나 아시리아가 공격을 해옵니다. 네. 아시리아가 공격을 해오는데요. 아시리아의 산헤립이 보낸 세 명의 부관과 군대에게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 포위당해가지고 이 산헤립 그 세 명의 부관이 막 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막 그 회유하고 이간질시키고 하는 그 내용이 성경에 보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이제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이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그럴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히스기야는 이럴 때 어떻게 했냐면, 자, 우리 열왕기하 19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대제국, 그 많은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버티는 수밖에 없는데, 이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죠.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그때 히스기야가 선택한 것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랍사게라고 하는 그 부관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 뭐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아주 그리고 겁을 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편지를 가지고 장관들이 모여서 장군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였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아시리아가 패배하게 됩니다. 어떻게 패배되느냐? 열왕기하 19장 35절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던 그 아시리아의 18만 5천 명의 군사들이 다 송장이 되어버렸다.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공격하러 온 그 많은 아시리아의 그 군사들을 다 물리쳐 주셨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오는 그런 적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다 물리쳐 주셔서 이때 이 예루살렘이 사실은 그 남유다가 멸망할 수 있는 위기였어요. 마지막 보루가 예루살렘 성이었어요. 그 남유다 땅에 있는 모든 성들이 다 점령당했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만 남아 있었는데 그 마지막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아시리아 왕이 거기서 패하고 난 다음에 그 아시리아 제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외부에 침략이 외부의 세력이 침략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시리아 왕이 돌아갔는데 돌아가다가 거기에서 배신을 당해서 아시리아 왕이 살해를 당해요. 그러면서 이 남유다가 그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군사를 다 물리쳐줬을 뿐만 아니라 이 아시리아의 이 산헤립 왕이 그런 살해를 당해서 그 남유다를 침범하려고 하는 이 아시리아 제국을 혼란케 만드는, 그래가지고 이 남유다를 지켜주세요. 자, 이렇게 외부의 위험이 찾아오는 위기에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외부의 모든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심으로써 예루살렘을 그리고 남유다를 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히스기야에게 또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제는 외부에서 찾아오는 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냐면 히스기야가 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병도 무슨 병이었냐면은 죽을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너는 이 병으로 인해서 죽을 거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이 히스기야가 한 것은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런 외부의 어려움이 왔을 때도 기도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어떻게 보면 죽을 병이 걸려서 자신에게 큰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도 그것을 기도로 이겨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히스기야의 병이 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20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라 하셨더라.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외부로부터의 오는 적이 왔을 때 기도로서 그것을 이겨낸 사람, 또 자신의 건강에 죽음이라는 그런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역시 기도로 그 위기를 이겨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히스기야죠. 여러분, 그런데 히스기야에게 더 큰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가장 큰 위험이에요. 어떤 위험이냐면 히스기야가 교만에 빠졌습니다. 참 아쉬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구하시고 또 히스기야 생명까지 연장하고 했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히스기야의 병문안을 온 바벨론 사자들이 히스기야의 병문안을 왔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에게 궁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뭘 보여주냐면 20장 13절 보면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어떻게 보면 지금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명까지 연장시켜주시고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히스기야가 했는데 지금 히스기야는 이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물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어떤 부귀영화 이런 것들을 자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쩌고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주셔서 정말 기도하며 그 길을 왔는데 마지막 시험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더 드러내고 높이는 교만에 넘어간 것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듣게 돼요. 히스기야 때는 바벨론에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7대 이후에 7대 왕이 지난 이후에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이 다고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모든 히스기야가 자랑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에 뺏기게 됩니다.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또 히스기야에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우리에게도 위기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뭐 모든 것이 형통하지 않아요. 우리 외적인 위기도 있고 또 히스기야처럼 내적인 아니면 개인적인 건강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취해야 되는 자세는 바로 히스기야처럼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나아오라.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께 구하라. 간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기도의 간구와 성취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우리는 어쩌면은 응답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넘지 못하는 또 하나의 큰 위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오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있고 내가 지금까지 길을 걸어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이 히스기야 왕이 마지막까지 마지막에 넘지 못했던 이 겸손하지 못했던 모습, 그런 모습에 또 빠지기 쉬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닮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며 나가되 더 겸손한 자로 나아가는 것. 나에게 내 삶이 형통의 축복이 있고 내 삶이 정말 기쁨이 충만할 때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또 기도의 자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가 찾아올 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도의 성취와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나아갈 때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기도의 아름다운 결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 찬양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 시작해 주세요. 우리 박수집에서 찬양합시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걱정 근심들 먼저 기도하며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외적인 우리의 삶의 가정의 직장의 걱정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합시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내 개인적인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갈망, 우리의 간구를 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루시고 그 모든 일들을 주 뜻 안에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짜 우리들의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삶에 걱정 근심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나타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가 성취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도 아버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가정의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는 계획하는 일들 가운데 아버지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까? 걱정, 근심, 불안함이 아버지의 문을 닫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 나는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분이 여기 있어서 하나님이여 하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걱정이신 모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응답받는 삶, 하나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을 체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간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아버지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걱정되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오는 아버지 간구하는 자 주님 앞에 나가는 눈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기다주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 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걱정, 근심, 문제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간구하며 나오는 주의 종들,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오는 주의 종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